공태경이 나쁜 놈아! 내 뱃속에 든 네 애는 어쩌고냐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신랑을 향해 소리치는 불청객 연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상황. KBS 진짜가 나타났다. 9회부터 16회 소개 시작합니다. 사실 이날 아침 아이 아빠가 태경이 아니란 사실을 한 연두 엄마는 불길한 편지 한 장만 두고 가출을 한 상황이었고, 진짜 엄마 잘못 때문에 우리 어떡해, 급하게 청첩장을 확인해서 태경의 결혼을 막으러 온 것이었죠. 누가 맘대로 결혼하래! 애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 연두에게 원치 않은 결혼을 안 하게 도와달라고 한 태경이지만 이런 방법을 원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너무 놀란 태경, 진정해! 이어서 연두는 셀프 신부 입장이 아닌 산모 입장을 한 후 신랑과 신부의 손을 갈라버립니다. 재벌집에 결혼식 하객들이 잔뜩 찾은 상황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이어서 연두는 태경의 손을 잡고 나갔는데, 난 못 지나간다. 하지만 세진 역시 태경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태경의 고민은 길지 않았고 신부 세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신부를 홀로 둔 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홀로 남게 된 신부 세진은 부하 한 명의 신분 상승의 기회를 모두 날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니 여사님. 물론 돈 미세. 세진 엄마는 더 미칠 지경이었고. 웨딩드레스 입고 개망신당한 우리 세진이 어쩔 거냐고.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만두지 못해. 아니 벌써 회복했어? 아니 벌써. 응급실에서 살아 돌아온 세진 아빠가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하죠. 괜한데 화 구하지 말고 애 데리고 집에 가. 애비라는 작자가 이제 나타나서 뭐? 우리 세진이. 아빠가 쓰러진 소식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혼을 속행했던 세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라고. 엄마. 집에 갈래. 이렇게 세진의 야망은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 누나 말해봐. 한편 연두 엄마는 한강 다리까진 갔으나 다행히 경찰에게 잡혀와 있었고 그때 연두와 태경이 찾아옵니다. 엄마. 엄마. 웅서방 이 차림은? 이 사람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왔어. 엄마 이 사람 나랑 애 놔두고 결혼 못하겠대. 엄마를 살리기 위해 다시 시작된 거짓말의 굴레. 에? 아 그러니까 네 애가 제 공소방 애라는 거지? 당연하지. 맞죠? 그렇죠. 진실은 아직 이릅니다. 이 드라마는 50부작이니까요. 예. 제 아이죠? 제 아이예요. 그렇게 인생 하드 모드에 돌입하는 태경과 연두. 둘이 또 무슨 수작이야? 니들 짜고 나 속이려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경은 진심을 담아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연두 씨와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태경의 쾌락 없는 책임이 시작되고. 책임? 결혼이라도 할 거야? 엄마 그 결혼 얘기는 나중에.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요요요 주둥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태경. 태경. 비혼주의자였던 파혼 책임자인 태경의 결혼 선언. 그게 사실이야? 결국 상견례와 네. 결혼까지 모두 약속해버리죠. 벌써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상견례? 상황 설명 드렸더니 부모님도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심을 담은 거짓말에 내심 만족하는 듯한 엄마. 택시 잡아. 예. 버스에 기운 없으니까 나가서 택시 잡으라고. 예 어머니 택시 잡겠습니다. 예. 에이, 같이 가 공사방. 어? 같은 시각 아무리 돈 때문에 하려 했던 결혼이었어도 자신이 주인공이었어야 할 아름다운 결혼식이 한순간에 어그러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 굳게 먹어. 그런 세진을 위로해주는 진짜 사람 좋아 보이는 아빠.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게. 좋으시겠어요. 아버지 결혼 원치 않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원망의 화살이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제 뜻대로 안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더니 좋으시겠다고요. 물론 반대했던 결혼이어도 그래 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 편할 리 없었고. 이 일은 온전히 다 내 탓이다. 어? 아무 생각 말고 날 원망해. 아버지는 조금이나마 세진의 마음이 풀리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세진은 그간 있었던 연두와 마주쳤던 일들을 떠올리며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 여자야 그 여자였어. 뭐? 상견례? 둘이 하하호호 즐겁니? 태경의 엄마도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게 화가 나 있었고. 둘이 언제부터 만났어? 이런 상황에 대해 따져묻지만 임기응변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자칫하면 모든 정체가 탄로나는 상황. 왜 대답을 못해? 어디서 만났냐고?
병원. 스케이트. 당연히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병원이라는 거야? 스케이트장이라는 거야? 아가씨 대답해봐요. 어쩌다가 우리 태경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일타 강사를 노리던 강사의 순발력이 발휘되는데. 그게 원나잇이. 발휘가 아니라 그냥 휘발된 건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원나잇?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머 개방적인 사람이네. 야 태경아. 너 그런 애였어? 아니 어떻게 만나자마자 어머나 나 뜨거워서 나 얘기를 못하겠네. 하지만 아들의 경험담이 이어지고. 엄마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 첫눈에 반해서 그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 건데? 결혼할 거야? 네. 아니요. 바로 찾아온 두 번째 위기. 둘이 뭐 하자는 거야? 니들이 오늘 얼마나 큰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아직까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임기응변만으로 상대하기엔 부족함을 느낀 두 사람. 엄마 이 사람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시 작전 타임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는데. 저희 서로 사랑해요. 허락해주세요. 이번에는 둘이 짱니?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해봐. 바닥까지 다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 연두씨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연기 속에 연기. 제발 그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허락해. 애 아빠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좋아요. 연두씨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허락 못 받으면 허락해. 방법이 없는데. 그만들해. 죄송합니다. 내가 허락을 해도 할머니는 안 받아들이실 거야. 엄마. 니들 찬란 사랑을 인정해서가 아니야. 뱃속에 애는 죄가 없으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끝내 허락하는 엄마.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은 엄마 앞에서 극한의 우리 결혼했어요 실사판을 찍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봐요? 느끼하게. 불쾌하지만 딱 5초만 참읍시다. 왜 이래요? 나도 싫은데 엄마가 보잖아요. 할머니는 어떡해요? 고민해볼게요. 이제 도망갈 생각 버려요. 우린 이미 한 배를 탔어요. 안 도망가요. 하지만 엄마의 눈엔 알콩달콩이 아니라. 됐어요? 이 정도면? 남의 속 뒤집어놓고 저렇게들 좋을까. 결혼식 파토 내고 싱글벙글이 미친 사람들로 보였죠. 얼마 뒤 분이 안 풀린 세진은 연두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거 받아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철분제랑 엽산이에요. 우와 예쁘답니다. 우리 고모랑 친구예요? 꼬마야 내 결혼식 망친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결혼식을 망쳐요? 누나 설마 공서방이랑 결혼하려던 분이세요? 네 제가 바로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나가서 얘기해요. 왜요? 가족들 앞에서 나누기엔 낯뜨겁고 자극적인 얘기라서. 세진의 더 글로리 모드가 발동하려 하자 가족들은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고 이어서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세진. 아이만 포기해요. 그게 무슨. 평생 이런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가 낫겠어요? 처음부터 다 가진 아이로 태어나는 게 낫겠어요? 아이는 공태경 씨와 내가 최상의 조건에서 모자람 없이 키울 테니까. 내 아이도 안 낳고 키울게요. 약속해요. 연두에게 아이를 넘기라는 미친 제안. 물론 오연두 씨한테도 과분한 보상이 따르겠죠. 아이를 잃은 슬픔을 잊어버릴 만큼. 개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뭐라고요? 언제는 애를 못 낳는다더니 이젠 안 낳아요? 내 아이예요. 내가 왜 그쪽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내 아이를 맡겨요? 무리한 제안을 연두는 단칼에 거절하고. 둘이 내 뒷말까지 한 거야? 재밌네. 싫으면 말아요. 가서 할머님 직접 상대해보면 알겠죠. 가자면 누가 못 갈 줄 알아요? 그렇게 얼마 뒤 약속대로 양가의 상견례가 진행되는데. 근데 할머님은요?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등장한 할머니는 충격적이게도 들어라! 상견례 자리에 세진을 데려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이 상황. 초면에 신뢰가 많소. 내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태경이 작은 얘가 아니고 얘예요. 상견례 자리에 세진을 데려와서 모욕을 선사하는 할머니. 헌물 그만 들이키고 나가 떨어지란 말이야. 모욕을 넘어 폭언을 선보이는데.
정신들 똑바로 차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바로잡아야지. 작당들을 해서 조강지처를 내몰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런 자리인 줄 몰랐어요. 장 실장 나가. 어머니도 나가세요. 대경이 어머니 손자이기 이전에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를 간섭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뭐야? 결국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니, 장 실장 이게 뭐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제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죠? 뭐? 도착해서야 어떤 자리인지 할머님께 들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했지만 솔직히 화나고 억울해서요. 결혼식 깨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상견례를 하세요. 그 여자는 제 결혼식을 망쳤는데 전 그 여자 상견례 좀 망치면 안 되나요? 일단 돌아가. 나중에 얘기하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회장 역시 자리를 피하고, 한편 태경의 엄마는 할머니의 무례를 사과합니다. 어머님 대신 제가 사죄드립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동이었어요. 화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앉긴 하세요. 괜히 벌주는 것 같아 불편하네요. 다행히 엄마들끼린 상식적인 대화가 통했고.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시던데 시집살이 하느라 골병 좀 들었겠어요. 제가 힘들었으니까 제 며느리는 그렇지 않게 해야죠. 안 봐도 알겠네. 그런 할머님 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친손주들이라도 있다면 더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지. 쌓였던 소름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연두 엄마 덕에 눈물을 흘리고. 괜찮으세요 어머님? 저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둘이 좋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어떻게든 애 낳고 오손도손 살게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우리 태경이 허락해주세요 사돈. 그렇게 분위기가 풀리며 급속도로 상견례는 진행됩니다. 엄마 식은 올리는 거죠? 물론이죠. 빨리 삼촌동 예약해. 혼인날 받자. 어? 혼인날이요? 결혼식이 꼭 필요할까요? 태경이네 엄마가 근데 결혼 더 하고 싶어해. 태경씨 결혼식 또 올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할머님도 더 크게 반대하실 거고요. 형식적인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연두는 다시 한번 혼신의 거짓말을 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 낳고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결혼 홀릭이 되어버린 양가 엄마들의 성화로 인해 미혼모인 연두와 비혼주의자인 태경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일이 점점 커져만 가고. 신랑 공태경, 신부 오연도 이름도 잘 어울린다. 어떻게든 혼인신고를 안 하기 위해 또 온갖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너라 증인이 필요하네. 연기 속의 연기. 어머 어떡하지? 몰라서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가자 가자. 아니 증인이 없어서 혼인 신고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자 두 분도 증인 효력 있어요. 갑자기 예능각을 잡아주는 담당 공무원. 여기 혹시 충주신가? 저 얼른 쓰고 도장이나 꽝꽝 찍어 빨리. 도장 가지고 왔어요? 방법이 안 통하자 이번엔 도장. 안 가지고 왔죠? 아 도장 그냥 서명하셔도 된다고요. 민원 처리 출항인 직원 덕에 이젠 정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연두야 얼른 저 사인부터 해. 어? 공소방도 빨리. 증인의 도장도 통하지 않자 연두는 하다하다 억텐으로 태경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어떻게 도장을 안 챙길 수가 있어요. 태경은 바로 이해합니다. 내가 도장 챙기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파혼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려는 듯 보였는데. 연두야 어머 쟤 순발력 끝내주네요. 잘했어요 오연두씨. 공태경씨도 미열했어요. 감쪽같이 속였잖아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 거짓말했다고 태경이 세진을 미워할 자격이 있니? 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계속 연기합시다. 그래야죠. 엄마 왜? 나 갈 거야. 엄마 왜요? 집에서 봬요. 그런데 어머님. 장모님? 화해해. 애한테 자꾸 싸우는 부모 목소리 들려줄 거야? 그래 늙은 엄마들 힘들다. 서로 사과해. 엄마들이 이렇게 달래는데 끝까지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화해하는 척을 합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고 일단 사돈 내 별채로 들어가. 그러자 바로 살림을 합치라는 엄마. 우리끼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집 벌써 구했어요. 저도 아니 저희도요. 분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할머니랑 장실장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분가해. 이미 한 거 아닌가? 그래 네가 그 집안 며느리라는 거 당당하게 보여줘야 돼. 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하지만 그들에겐 없는 게 있었으니.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니들 뭐야?
결혼식도 싫다, 혼인신고도 싫다, 별채도 싫다. 왜 다 싫다는 거 투성이야?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겠다 뭐 그런 거야? 니들 의견 존중해 줄 테니까 그럼 별채에는 들어가서 살아. 명확한 명분이 없는 거짓말은 끝내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머님도 뜻대로 그 별채에, 네? 별채에 들어갈게요.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만 신세 지겠습니다. 난 공태경 씨랑 같이 살기 싫어요. 누군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의심받아요. 눈 딱 감고 3개월만, 3개월만 견뎌요. 왜 3개월이에요? 그때쯤이면 아무리 반대해도 아이를 지울 수 없고 성격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니까. 성격 차이, 남녀 사이에 만능 치트키 같은 이별 사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된 3개월 동안만 신혼부부 연기를 하기 위해 태경의 집에 입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왔어. 가족들은 어머니. 각자의 방법으로 가족이 된 연두를 환영해 주는데. 잘 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주방에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작품 최종 보스 할머니가 등장하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잘 왔다. 내 집에. 아니, 의외로 환하게 반겨 준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냐니? 내 집에 들이기 싫은 재수 없는 불청객한테 소금 좀 뿌린 게 뭐 잘못이냐? 와. 그런데 맑은 눈의 광인이 뭔지를 보여주는 연두. 비싼 소금인가 봐요. 뭐야? 망소금을 씹었는데 하나도 안 짜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연두는 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었고.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재수 있는 손주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싸움 대승리합니다. 소금기 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할머니랑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도 잘못하신 건 아실 거예요. 미안해요, 오연두 씨. 기분 많이 나빴죠? 괜찮아요? 각오하고 왔는데도 좀 놀라긴 해서. 아, 시할머니한테 소금 맞는 손주 며느리 역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할 말이 없네요. 공태경 씨 잘못 아니잖아요. 본체엔 발도 들이지 말라시니까 오히려 잘 됐죠. 이제 두 사람은 하우스메이트 수치? 룰을 정하는데. 첫째, 서로를 투명인간으로 생각한다. 둘이지만 혼자 사는 것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청소와 채취 조심하기 등 다양한 룰을 정하는 두 사람. 넷째, 3개월 후 무조건 동거는 종료한다. 그 기간 동안 오연두는 공태경의 친절을 애정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아, 뭐래? 오연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엄마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태경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연두. 취업, 알아보기. 그리고 잠들기 전 산모수첩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적어둡니다. 혼자 살집 구하기. 3개월이면 끝. 잘해보자. 화이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동거 생활. 한편 세진은 회장의 호출로 회사에 나오는데 결혼식장의 일이 이미 회사에 쫙 퍼져 있었죠. 설마 복귀하시나? 에이, 회장님 아들한테 차였다는 소문 쫙 났는데 어떻게 얼굴 두고 회사에 다녀. 회사 나오는 거 걸그럽지? 아닙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인데요. 근데 저 왜 부르셨어요? 이번 일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 세진아. 미국 지사 가보는 건 어떠냐? 미국 지사요? 결심만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사과와 배려의 뜻으로 미국 지사로 파견 갈 것을 제안하죠. 한편 연두는 이제 공시 집안의 식구로서 제사 준비를 하게 되고.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크기만하게 전병처럼 얇게 펼쳐. 네, 할머니. 하지만 커리어우먼으로 열심히 살았기에 전부 칠 계획 없던 연두는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어허, 너무 두껍다. 어허, 아치 오늘로 이불 덮을래? 한두 이불은 먹게, 작게. 아이 스스로는 오래 살다 보니 전을 각지게 붙이는 멍청이는 처음 봤네.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이제 그랬으면 거기다 멸치 올려. 네, 멸치. 어허,
전 하나에 멸치 한 마리씩. 네. 당연히 그런 연도 행동이 할머니가 보기엔 탐탁지 않았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전 하나에 한 마리씩 올리라니까 어른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 정도 가정교육도 못 받았어? 가정교육을 들먹이자 그때. 아니 너 저기 멸치를 투척합니다. 멸치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예 직접 하시던가요. 그리고 어제부터 가정교육 하시는데 누가 요즘 집에서 이 전 부치는 걸 가르쳐요? 아, 그렇게 가정교육 잘하시는 분이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세요? 할머니에게 그간 쌓인 속마음을 모두 쏟아붓는 연두. 물론 상상인 거 아시죠? 뭐 하는 거야? 이제 정신줄도 나왔냐? 아니요. 그때 태경이 나타나 고생하는 연두를 말립니다. 연두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 거 아니야 방금? 좋아요. 왜 이래요 태경씨? 태경아! 어제 내 말 뭘로 들었어요? 엮이지 말라니까요. 거기 가서 전을 부쳐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공태경씨는 병원에 있지만 난 하루 종일 여기 있다고요. 무자를 거절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어떡해요. 난 애 아빠가 필요한데. 무작정 연두를 데려왔지만 뭐요? 연두를 배려하지 못한 건 자신이었죠.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공태경 씨랑 부부인 척 하려면 이 집에 가족인 척 해야 한다고요. 근데 뭐? 얽히지 말라고요? 공태경 씨 혼자 피하면 다예요?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준다면서요. 안 그래도 낯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어쩌라고. 그런 연두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태경. 자신이 연두 대신 전을 붙이러 옵니다. 뚱한 표정으로 나타나 전을 붙이는 태경의 모습에 가족들은 당혹스럽기만 하고. 너 네 색시 일 좀 시켰다고 반항하는 거냐? 반항이 아니고 순수한 노동력 제공입니다. 나가! 내 남편 상에 네 놈이 붙인 전 못 올린다. 그럼 이 사람도 시키지 마세요. 남자고 여자고 같아? 이 집안 며느리가 그러면 제삿날 놀고 먹기만 해? 이 사람이 이 집안 며느리면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뭐든 제가 할 테니까 이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 진심이냐? 그때 태경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나타났고. 진심이면 전도 붙이고 제사에도 참석해라. 태경이 온전히 가족 구성원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는 제사에 참여하길 바라고. 새아가를 아낀다면 너부터 집안 사람 노릇을 해야지. 애비 너 미쳤냐? 어머니. 저 애 뱃속에 든 애는 너희 아버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어디 초상 제사에 생판 남의 씨를. 참석. 태경은 오기로. 하겠습니다. 제사 참여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제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연두가 들어오며 점점 변해가는 집안 분위기를 할머니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친 뒤 연두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태경에게 이런 감정을 공유합니다.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절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린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니? 그런데 이 대화를 가족들에게 들켜버리고. 진짜가 아니라고? 뭐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면 뭔데? 가짜라는 건가? 가짜라니 뭐가? 뭐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야. 니들 입으로 말해봐 당장. 한 고비 지나면 바로 찾아오는 새로운 위기. 그때 태경이 생각해낸 변명은? 태명! 태명이었죠. 태명 얘기예요. 아니, 진짜라고 부르자니까 연두씨가 싫다잖아요. 아 진짜는 진짜 아니에요. 예쁜 태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진짜도 좋은데? 그 아이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생겼잖아. 생각해보니까 진짜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들을수록 좋죠? 거봐요. 좋다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입니다. 얼마 뒤 세진은 할머니 호출로 태경의 집에 오게 되고. 할머니는 세진 엄마에게 줬던 아파트 잔금을 건넵니다. 네 엄마하고 약속한 아파트 잔금이다. 이것 때문에 불렀어. 네가 쓰든 네 엄마를 주든 마음대로 해. 할머니의 손주 며느리 후보엔 아직 세진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도움을 받네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진은 그냥 집에 갈 것이지 태경과 연두가 집을 비운 사이 신혼집에 들어서고 자신이 해놓은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음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두의 산모수첩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신혼부부가 썼다곤 이해하기 힘든 글들을 발견하죠. 혼자 살 집 구하기 3개월이면 끝? 혼자 살 집 구하기
3개월이면 끝.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연도의 글들. 아, 뭐지? 인테리어도 분명 내가 꾸면 그대로 왔어. 엄마. 왜? 만약 아버지가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있다고 쳐? 엄만 그 여자가 꾸며놓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도란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예전 여자가 꾸며놓은 집에서 그대로 살아? 왜? 네 주변에 뭐 그런 정신 나간 애가 있어? 걔 남자한테 마음이 없거나 남자 말고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야. 가서 물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난 또 뭐라고. 엄마가 성급한 일반화까지 해주니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연도의 정체.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다음날 곧장 연도의 신혼집으로 찾아간 세진. 고마워요. 나 보기 불편할 텐데 차까지 내줘서. 내일 가신다면서요. 비행기 시간 언제예요? 6시요. 가긴 가야 되는데 영 마음에 걸려서. 세진은 은근히 연도를 떠보기 네?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그 인테리어는 마음에 드세요? 인테리어요? 처음엔 좀 놀랐거든요. 내가 꾸민 그대로라서. 근데 정작 오연두 씨는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연도는 그런 걸 꼭 의식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공태경 씨랑 장 실장님 잘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 정리됐다는데 공간이야 뭐 아무렴 어때요? 한 번 더 연두를 자극해보는 세진. 태경이가 그렇게 말해요? 잘 정리됐다고? 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오연두 씨가 편하죠. 아주 말을 빙빙 돌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세진. 근데 두 사람 참 대단해요. 내가 태경이 여자 문제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언제 만나서 그런 사이까지 된 거예요? 지금 취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취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취조는 계속됩니다. 3개월 뒤에도 오연주 씨가 태경이 옆에 있을까? 산모수첩에서 훔쳐봤던. 3개월 후요? 태경이가 3개월 이상 만난 여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3개월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서 연도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 여자들처럼 버려지지 않게 잘 해봐요. 실례 많았어요. 그렇게 세진은 제대로 실례하고 떠나는데. 이런 당황했어. 뭔가 있어 쟤. 연도의 반응을 보고 심증을 확증으로 바꿔가는 세진. 다음날 연도의 생일기념 식사시간. 태경의 엄마의 초대로 이뤄진 자리였지만 할머니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고. 아유 케이크 왔나봐요. 당신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연도 언니 선물? 저요? 뭔데?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걸 축하하는 의미의 반지였죠. 어머머 다이아네? 아유 비싼 거 아니야. 두 사람 손가락이 너무나 허전해 보여서. 아이 낳고 결혼식 올리면 그때 니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서로에게 마음이 없는 두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안 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뭐해 서로 끼워줘야지. 결국 성화의 못 이겨 둘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연두야 너도 어서. 그렇게 알콩달콩 두근두근 반지 교환식까지 마칠 무렵 누군가 찾아오는데. 깜짝이야. 암흑 진화를 마친 장 실장이 등장합니다. 아니 머리 스타일 바꾸고 더 흑화됐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의 등장에 가족들은 당황하는데.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드릴 말씀은 과연. 저 미국 지사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전화로 해도 되지 않나? 과연 식사 시간을 방해할 정도의 중요한 얘기였을까요? 장 실장?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 지사를 안 가다니. 끝까지 고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죄송합니다. 다 끝난 얘기잖아.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니 문제라니? 네 부모한테? 또 돈 문제냐? 세진은 이번에도 가족을 이용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두 분 이혼하실 것 같아요. 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다는 거야? 네. 왜 갑자기?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제 결혼 때문에 참아오시다. 태경이랑 결혼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 결국 모든 게 연도의 잘못이라는 뜻이죠. 죄송해요. 이런 일로 심려 끼쳐드려서. 잠시 후 세진은 할머니 방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 큰 사모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뭔데? 뭐? 3개월? 네. 어제 별채에 들렀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3개월 후면 혼자 살 생각이에요, 그 여자.
아니 혼자 살다니 태경이 놈은 어쩌고?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태경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무슨...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낼게요. 뭐든 알아내서 이 집안이 다시 큰 사모님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게 제가 해볼게요. 아이고 그 여자만 없으면 작은 사모님도 다시 고분고분해지실 거예요. 저도 다시 큰 사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군미가 당기는 말이로구나. 그래 뭘 도와주랴. 와 진짜 한 49화 정도 가면 포기할 거니? 그게 복귀라니 어머니? 아니 장 실장을 비서실에 다시 들여요? 장 실장이 그렇게 부탁하던가요? 내가 그러랬다. 장 실장을 싫다는데 내가 붙잡았어. 불편한 사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상도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본인이 싫다는데 왜 굳이?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해결되냐? 어머니! 내가 필요해서 그런다. 나 뜻은 분명히 전했다. 회사 일 시키기 싫으면 내일이라도 보게 해. 세진과 할머니의 콜라보 주도권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세진은 자신의 계획을 항상 방해하는 유일한 정상인 아버지를 제거하려 하죠. 저 미국 지사 안 가기로 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미국 안 가? 방금 회장님 댁에 말씀드리고 오는 길이야. 잘했다. 그 집하고는 그만 엮이는 게 좋아. 엄마, 아버지랑 헤어져. 어이, 어이, 어이. 세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봉투 안에 큰 사모님께서 주신 아파트 잔금 들었어. 이 돈 받고 싶으면 나랑 아버지 중에 선택하라고. 세진아, 너 지금? 아버지한테는 아무 선택권도 없어요. 엄마, 빨리. 너 지금 부모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하세요. 뭐? 뭐? 이혼하세요, 당장. 좀 빼기! 여보!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하지만 건방지게 어디서! 불속성 효심이 폭발한 세진은 아버지의 짐을 모두 꺼내기 시작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제가 여태까지 갚은 빚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서른이 넘도록 적금 하나 못 들고 생고생했던 걸 아버지 뭐 했는데요? 갚아주지 말라고 했잖아. 네 엄마 돈 욕심 못 만든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엄마를 버리면 되겠네.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셨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세진아. 할머니,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큰 사모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어렸을 때까지 찌르던 사람들한테 거짓 취급까지 당했다고요? 내가 그 집에서 떨어지는 꼼꼼을 받아먹겠다고 고개 조아리때 아버지 어디 썼는데요? 아버지는 뭐 하셨냐고요? 올곧게 살아오느라 딸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아버지. 내 뜻만 앞세우느라 너를 못 챙겼다. 미안하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나도 내 뜻대로 살 거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네 엄마처럼 화려했던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결국 사람만 망가져.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분수에 맞는 거야. 분수라고 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분수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 돈은 아버지랑 못 사니까 당장 나가요. 세진아. 그 여자만 안 나타났어도 저 그 집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 자리 돌아갈 거예요. 뺏긴 거 도로 되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 머리 좋아요. 나가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더는 제 앞길 막지 마시라고요. 네 앞길을 막아 내가? 그걸 이제 아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된 모든 원망을 아버지에게 쏟아내고. 세진아 괜찮아? 아버지랑 이혼할 거지? 그것부터 말해. 세진이 엄마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엄마 그 돈 줄 거야?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돈 줄게. 아 진짜 돈에 미친.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나가 피곤하니까. 한편 먹덧이 터진 연두는 예전 직장 근처 분식집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연두를 잘리게 만든. 아 이게 누구야? 연두쌤 아니야? 재활용 불가 쓰레기 선배 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이 집 떡볶이가 맛있긴 맛있나 봐. 학원 잘렸는데도 굳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떻게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지? 그 학원 선생이 혼전 임신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했는데. 아니 진짜 패버릴 필요가 있는 일이네요. 그 애 아빠하고 얘기 잘 됐어? 아니다 애는 벌써 지웠나? 아니요 안 지웠어요. 그 딱 보니까 애 아빠하고 얘기 잘 안 됐구나. 아, 그럼 애를 지웠어야지. 여자 혼자 어쩌려고 그래 오선생. 인생 포기했어? 아주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하는 빌런. 제가 컴백할까봐 겁나세요? 뭐라고? 맞네 겁나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자리 위협할까봐 쫄리시냐고요. 이게 아직도 뚫린 입이라고 진짜. 네가 이 바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니? 어? 유업무 주제에 어디서. 아 괜히 이쪽 기웃거리지 말고 가서 애나 잘 키워. 근데 아빠 없는 애가 이게 잘 클라나?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게 연두의 속을 뒤집어 넣는 그 순간 아빠가 왜 없습니까? 괜찮아? 가게 안에서 기다리라니까. 서로의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로 했지만 할 땐 하는 남자 태경. 당신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남의 애한테 아빠가 있네 없네 잘 크네 마네 막말을 해요? 오현두 씨 남친이에요? 남친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내 아내, 내 아이예요. 미혼모 주제? 이 사람 미혼모도 아니지만 내 혼자 키우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아직. 아 사이다 발사로 간다 간다. 이어서 태경은 그 앞 주머니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부인과의 명함을 꽂아놓고. 아 이건 또 뭐야? 내 명함. 공산부인과? 내 아내한테 할 말 있으면 앞으로 거기로 연락해. 아. 나 미혼모 자식인데 너보다는 잘 컸어 이 자식아. 아빠 역할 제대로 해주는 태경. 아빠 해라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은 손까지 꼭 잡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떠납니다. 다음날 연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인학교 교장인 장호를 만나러 왔는데. 어서 오셨네. 안녕하세요. 장호는 세진의 아빠입니다. 응급실에 가 있느라 결혼식장에서 연두를 보지 못했죠. 오연두 선생님 일하시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아 생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던데요. 저희 같은 학교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곧 출산이랑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일한다고 해도 출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더 급한 건 우리니까. 엄마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려서요.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노인학교 학생인 엄마랑 먼저 상의를 해본다 하고 연두는 엄마와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연두에게 빈혈이 오고 정신이 혼미한 연두 앞으로 헬멧 등 보호구는 착용했지만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과속하는 혼종들이 다가옵니다. 다행히 교장 장호가 나타서 연두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연두는 빈혈로 인해 기절해버렸고 그때 마침 상황을 목격한 세진의 등장.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아니 임신했대. 당장 병원 가야 돼. 119 부르마. 잠시 의식이 돌아온 연두는 세진의 실루엣을 확인하고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진은 연두를 자신에게 맡기라며 홀로 응급실로 향하고. 아니 근데 아빠도 다쳤는데 좀 데려가면 안 되니? 그리고 곧 세진에게 연락받은 태경도 병원에 도착하는데. 본인이 산모를 구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제가 구했어요. 세진은 연두를 구한 게 자신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오연두 씨 구했어요. 연두에게 은혜를 입혀서 자연스럽게 태경의 집에 들어오려는 속셈이었죠. 태경 씨. 연두 씨, 정신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기억 안 나요? 킥보드에 부딪힐 뻔했잖아요. 하지만 정신이 든 연두는 먼저 진짜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이고. 설마 아이한테 무슨 문제 생길 거 아니죠? 내가 있잖아요. 걱정 말고 누워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다운 든든함으로 일단 연두를 안심시킵니다. 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바이타는 문제 없으니까 초음파 검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더 바로 받을게요. 태경아, 넌 접수하고 와. 내가 오현주 씨 검사실로 데려갈게. 어. 검사실로 가는 동안 불안해 떠는 연두를 위해 세진은 안심을 시켜주는데. 오현두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현두 씨, 킥보드에 부딪힐 뻔했지. 부딪히지 않았어요. 쓰러질 때 내가 뒤에서 안고 쓰러져서 큰 충격도 받지 않았고요. 봐요, 외상도 없고 출혈도 없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봤어요. 아이한테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위로를 해주며 호감을 쌓는 세진.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세진의 작전은 생각보다 쉽게 먹혀 들어갔고 이 말을 믿는 연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결과 받고 들을게요. 세진은 잠시 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는데. 나다. 그분은 어떻게 됐냐? 초음파 검사 중이에요. 근데 그분 어떻게 아세요?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그분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엄마랑 날 잡아서
가정법원 다녀오세요. 부모님 짬내서 다정하게 이혼을 권유하는 세진. 방금 그 공회장 다녀갔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부모 이혼했다는 거짓말부터 했냐? 거짓말 아니잖아요. 결국 두 분 이혼하실 테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절대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버지가 아니니까. 세진은 자신의 일에 방해만 되는 아버지에게 의절 통보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딸이 아버지 저렇게 울려. 잠시 후 연두의 소식을 들은 시댁 가족들이 찾아오고. 사모님들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어 연두는? 초음파 검사하러 갔는데 지금쯤 끝났을 거예요. 들어가세요. 아이는 무사하대요. 연두야 괜찮아? 어? 아니 우리 연두가 많이 놀랬구나. 진짜는 괜찮아? 괜찮아요. 빈혈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서. 아휴 그럼 됐다. 장 실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 실장이? 아이고 산 먹고 아이고 다 장 실장에 살렸구먼. 아이고 장하다 장한 일했어. 아닙니다. 고마워 장 실장. 혹시 아까 거기서 중년 남자 한 분 못 보셨어요? 네? 올드스쿨 교장 장호에 대해 묻지만 글쎄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누군데요? 아 저 옷 좀 알아보려고 만난 분인데 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돼서 아주 지금이라도 연락드려야겠어. 그러자 거짓말 생성기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요 아, 오현두 씨 차에 태울 때 도와주셨던 분은 계셨어요. 제 명함 드렸더니 연락 주셨길래 오현두 씨 괜찮다고 전해드렸어요. 한동안 바쁘시다고 나중에 연락하시겠대요. 아,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실장이 회사에 복귀한다는 말씀이세요? 아, 이 애가 아주 지 시애미보다 마음이 너그럽다. 오는 길에 애미를 다 설득했어. 괜찮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야 연두가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저도 장 실장님 불편해서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회사 일이잖아요. 결국 세진의 작전은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연두의 설득 덕에 비서 복귀에 성공하는 세진. 회장님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정식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작은 사모님. 결정은 연두가 한 거니까 연두한테 고마워해야지. 누가 한 결정이면 어때. 서로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지. 장 실장은 더욱더 심기 일전해서 우리 식구를 더 잘 챙기고. 네, 큰 사모님.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 며느리 후보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공씨 집안에 복귀하자마자 세진은 아버지가 그분 구했다는 말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입단속부터 하려 하는데 이러면 의심만 받아. 얼마 뒤 시댁으로 엄마를 초대해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곧 엄마 되래가 꼭 애처럼. 쏟았었다며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어떻게 알았어? 안사더니 전화해 주셔서 알았어. 여기 초대도 해주셨고 공소방도 너 따라 입덧한다며. 얼른 들어가서 인사드리자. 가자 엄마. 하지만 사람을 세워두고 한참 동안 책만 읽는 할머니. 저기 어머니 사돈 오셨어요. 인사드리겠다고 해서요. 금방 다 읽으니까 거기 앉아요. 네. 안 보더라고 있어. 어서 나가서 차라도 내와야지. 아 예 예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연두까지 나가자 적막한 마니 가득한 방 안.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려운 책을 읽으시네요.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책을 봐야 사람이 되지 안 그래요? 그럼요. 지당한 말씀이세요. 저도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글을 모르고 살아요? 금수나 마찬가지지. 금수? 내가 짐승이다 이거야? 저 할머니가 정말. 복님은 이 부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저도 까막눈이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끊임없이 어디서 그렇게 알량한 공부를 가르쳐요? 무시가 가득 담긴 말들을 뱉어냅니다. 여기서 배워요. 노인학교. 에휴, 나 부끄러워서. 네? 못 배운 게 자랑도 아니고 노인학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적어놨네. 가방에 적힌 글은 뭐라고요? 이게 무슨 노인 학교예요. 올드스쿨이었죠. 사돈 어르신께서 영어 모르실까봐
올드스쿨을 노인학교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올드스쿨인지 뭔지 그 뜻이 노인학교라는 거 내가 그걸 몰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글자에 좀 예민해서. 뭔가 쓰얌을 느낀 복님은.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오픈했거든요. 찜닭을 파는데 맛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아요. 테스트용 전단지를 한 장 꺼냈는데. 저희 가게 이거 전단지예요. 보시고 한번 오세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본 금실의 반응이. 5만 원, 7만 원. 무슨 닭값이 이렇게 비싸? 찜닭은 원래 서민 음식 아니야? 어르신. 갑자기 정색하는 복님. 뭐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한글 못 읽으시죠? 뭐야? 이게 무슨 찜닭 전단지예요. 염색 5만 원, 파마 7만 원. 학교에서 나오다 받은 미용실 전단지라고요. 제대로 금실을 닦아버린 복님. 아니 그럼 날 지금 속인 게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발뺌하지 마세요. 글 못 읽으시는 거 맞잖아요. 조용히 해. 밖에서 들어. 안 조용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가 그 입을 막아버리지. 막아버리면 막아보세요. 아니 뭐야? 복님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할머니의 유일한 비밀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집안에서의 지위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돼 복님을 힘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힘이 얼마나 더우신지 아닌데 진짜. 일단 복님은 두 사람을 물린 뒤 다시 대화를 시도하죠. 아니야 잠깐. 저기 너 잠깐 저 시어머니 모시고 연도 나가 있어.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신데. 아, 나가 있으라니까. 아유 이 어머니 이 연도야 나가. 결국 금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가족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가격 아시는 거 보니까 숫자는 읽을 줄 아시죠? 금실은 이 상황이 착잡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더 말하기 싫으신 것 같으니까 저 가볼게요. 얼마를 원해? 뭐라고요? 내 흠을 눈치챘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금실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지만 돈이든 물건이든 뭐든 말해. 뭐든 받고 절대로 말하지 마. 이 늙은이 망신 안 당하게. 그런 금실이 안타까운 복님. 망신이요?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읽는 척하다가 들킨 거는 망신 아니고요. 어르신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이 집안을 홀로 지키기 위해 유식한 척과 고집으로 자신을 싸매고 살아온 금실을 처음으로 불쌍하다고 한 복님. 그 이후로도 금실은 복님의 눈치를 보며 다니게 아유. 되고. 어머님 당신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사돈 어르신. 낮에 장 실장이랑 초밥 먹었어요. 의심 안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한편 연두를 구해준 대가로 세진은 태경과 식사 자리를 잠시 가졌었는데. 또 먹고 싶은 음식 생기면 얘기해. 친구로서 기꺼이 사줄게.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 비집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진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봐버렸어요. 답장 안 해요? 야, 됐어요. 귀찮아요. 철벽 그 자체인 태경. 한편 안일십당한 톡을 보고 세진은 속이 끓고 있었습니다. 누구 연락 기다려? 태경이? 어. 이러다가 너 혼자 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상처를 왜 받아? 내가 걔한테 아무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는 태경이 옆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 그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으면은 마음 단속 잘해. 태경이한테 괜히 혼자 정들지 말고. 한편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웠던 금실은 직접 복님의 집에 행차하게 되고. 아 맞다 사돈 어르신. 저 태경이랑 연두 여기 있죠? 예예 예. 누나 공소방 좀 나와봐. 태경이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하고 집에 들어오는 금실. 그렇게 정말 안 어울리는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몇 명이 사는 거야? 식사를 마친 후 금실은 초기의 목적인 복님과 독대를 합니다. 구경 좀 하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아니, 나는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제가 어르신 까막눈인 거 말해버릴까 봐요. 아이고, 까막눈이라니 무슨 그런 막대먹은 표현을. 저도 까막눈이었으니까 괜찮아요. 왜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발 늙은이 살리는 셈 치고 입 좀 다물어 줘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어, 뭐든지 할게. 뭐든지. 재벌집 명예회장의 백지 수표급 백지 약속. 일단 우리 연도랑 공소방 괴롭히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소리 들리면 확성기 들고 산업대기 쳐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아, 내가 언제 그것들을 괴롭혔다고. 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 사돈 말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응? 조건은 이번 아이선 밝혀지지 않지만 추후 가족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잘 먹고 갑니다, 사돈.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어, 태경이하고 연두는 집에서 보자. 둘이 몸 조심하고. 예, 네, 할머니. 갑자기 따뜻하고 친절해진 금실. 오늘 나 여기 왔다 간 거 아니야. 인사동 전통차 집에서 오랜 친구들하고 차 마시다 가는 거야. 알았지? 네, 큰사모님. 할머니가 가시고 난 뒤 저녁 시간. 연두는 그네 앉아 우울함에 빠져있었죠. 자신의 조카 수겸이 친구들한테 엄마가 없다면 놀림받는 모습을 보고 뱃속의 진짜도 언젠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며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잖아요. 왜 말도 없이 나왔어요? 답답해서. 가요. 저 수겸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진짜도 아빠 없다고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나 속상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꼭 참으면 어떡해요? 혼자서 씩씩하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오현두 씨, 다들 나한테 공태경 씨가 있어서 다행이래요. 공태경 씨는 애 아빠가 아닌데 나 기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요. 나 공태경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3개월 뒤에는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태경의 존재가 연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커져버렸죠. 이런 마음을 아는 태경이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어, 근데 계속 우는 게 태경이 무슨 말을 해주길 기다리는 건가? 진짜는 우리 진짜는 아빠가 없잖아요. 공태경 씨는 진짜 애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때 애 아빠가 아니라니? 이 둘의 대화를 들어버린 삼촌. 너 연도 애 아빠 아니야? 다시 또 둘의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9회부터 16회까지의 요약은 마무리됩니다. 고공의 TMI 디스드라마 인포메이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전개로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진짜가 나타났다. 이번 9회부터 16화에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더더더더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두 사람의 관계와 비록 임시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약간의 썸씽을 느낄 수 있었던 알콩달콩하고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연두와 태경의 거짓말뿐 아니라 세진의 습관성 거짓말과 은금실 할머니의 자신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까지 온통 거짓에 둘러싸인 가족들이 진짜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KBS2에서 방영합니다. 왜 여기 이불이 있을까요? 베개도 있고? 각방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냐? 내 방 내줄 테니까 거기서 둘이 자. 어? 어? 남자분이 산부인과는 무슨 일로? 그 일 이후에 당연히 이혼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일? 입 밖에 꺼내지도 말랬지? 우리 친구할래요? 진짜만 아니었으면 진짜 설렜을지도 몰라요.